네, 오늘도 길가 놀자 농장에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 이게 들깨예요? 참깨. 바닥에 아주 터썩 앉았네. 터썩 앉아야 돼, 이렇게. 응. 참깨. 응. 참깨. 참깨. 아, 요거, 요, 미리 물을 한번 줬나 본데요? 네. 아, 물을 줘갖고. 얼굴 한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아양 뭐 완전 무장해갖고 얼굴이 안 보여. 여기 형님. 아하하하, 안녕하세요. 예, 아유, 물주기 담당이구만. 예, 아, 아주 그냥 여기다 푹 꽂아가지고 주는구나, 물속으로. 야, 속으로.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데요? 대농인데? 어우, 이거? 이거 저쪽 끝까지 다 심을 거예요? 어디요? 저 끝까지? 아니요, 이거 한 줄이에요. 이거 세 줄. 이러면 돼. 뭐? 저기가 모자라. 아, 이거 한 줄? 아, 한 줄도 이렇게 이게 촘촘히 심으니까 모자라구나. 이게 참깨라는 거 아시죠? 양념할 때 먹는 거. 네네, 참깨. 예, 그거예요. 참기름 짜는 거. 참기름 짜는 거. 참기름 짜는 거. 예. 잘 돼야 하는데. 아, 잘 될 겁니다. 예. 아이, 잘 자라갔지. 아, 근데 의자에 앉아갖고 하세요. 의자는 그냥 앉았는 게 나아요. 편해. 아, 의자는 내가 어떻게. 이게 쪼그리가 안 계신데. 아니, 의자에 놓고 앉아서 했다 보니까. 아, 막 몸살이 와. 더 힘들어갖고. 아, 이게 또 얕아서 그런가 보다. 이게 두둑이 얕아서. 아, 근데 이거 은희 씨는 그렇게 땅바닥에 털퍽 앉으니까 높이가 맞는데. 형님은 좀 구부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힘들 것 같아. 조금 힘들긴. 그렇지. 힘들면 쉬어요. 막 쉬어가면서 해. 그러니까. 진짜 살다 쉬면 잘 되지. 어우, 저기 막 태비도 막 좋네. 저긴 태비도 좋. 어? 들깨 작년에 털은 거. 아, 들깨 털은 거. 저기다 그냥 거름이 돼버리는구만. 아, 물이 쫄쫄거리고 안 나오네. 물이. 물 안 틀었다고 틀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요. 딴 데서 쓰는 거 아니요? 딴 데서 다 써. 안 쓰죠? 다 쓴다니까 지금. 다 쓰니까. 참깨 하시며? 아유, 성도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참깨 심으러 왔어요. 참깨 심으러 왔어요? 예. 예, 눈으로 심으세요. 눈으로 심으세요. 이거 다 심어야 되잖아요. 어떤 거? 이거까지. 이건데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 자른 것 같아. 이게. 아, 참깨가 그거 심었고. 아니, 저 참깨를 이렇게 총총히 심으니까 많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찔쭉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한 줄만 심어도 거의 다 심을 것 같아. 세판이잖아, 세판. 세판이요? 어? 세판. 그러니까 세판. 그러니까 이거 한 판 가지고 얼마나 심나 보면 알지. 야, 의자 앉아서 해야지. 아, 의자 앉으니까 내가 거꾸로 베끼는 것 같아서 어떡해. 아, 이거 의자 앉는 것보다 편하게 길게 더 편해. 다리가 조금 아프겠지만 나는 고관도 힘들어. 오래 가더라. 뭐든지 수술에 오래 가. 오래 가. 양쪽 이 시간은 최고로 못 앉아. 가막 다 구멍 뚫어놨구만 아저씨가. 아예 뚫은 게 아니라 그 물주라고 한 거요.
뭐 전문가들이라 그냥 뭐 금방금방 씹네. 네. 네. 우리 이 고구마 이걸 찍어갖고 우리 올해 고구마 좀 팔아줘야 돼. 고구마. 고구마 이거 접대 보니까 다 죽었다 그랬잖아. 다 살았어. 비 오니까 다 살았어 이렇게. 우리 것도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죽었다고 다시 갖다 심었더니 막 그냥 고부로 다 심어져 버렸어. 옆에서 싹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싹 나오더라고. 아유, 그냥 놔둬도 되는 건데. 걸려가지고. 아우, 고구마 다 살았네. 쫙 다 살았어. 뭐, 아, 11톤 트럭으로 한 트럭 나오겠는데. 이건 뭐 그냥 연장이 필요 없네. 손가락으로 쑥쑥 하니까 다 되네. 이렇게 손가락 좀 밑에 이렇게. 네. 이거 저기 그 여기서 씨 뿌려 갖고 모종 맞는 거냐 이거. 그렇죠? 네? 한 판에 10,000원 씨뿌려 샀어요. 아, 이거 사온 거예요, 한 판에? 네. 아, 씨 뿌려 놓은 걸? 씨 뿌려 놓은 거를 산 거예요. 씨 먼저 씨 뿌린 거를 했더니 누가 죽었어. 아. 이거 저기 이제 들깨도 심어야 돼. 들깨는 아직이요. 아직 멀었어. 근데 모종을 보여야지. 세비들이 이렇게 많냐? 야, 이거 세 판 다 해도 한 번 썼단 거. 그러니까 이거 한 절밖에 안 되었네. 모종 사오면 안 돼? 사다가면 안 돼? 아이고, 우리 옛날에 그 세비딤이 좋다 가지고. 맞아요. 세비를 엄청 두드려 다녔었거든. 와. 아이고, 누가 저 세비를 묻어 나물도 무쳐 먹고, 어? 막 그랬는데, 야. 나가니까 5만원 줬어, 한 자리. 세비듬들은? 세비듬 아니고. 저거요, 세비듬도요. 세비듬도, 세비듬도 농가에서 길러요. 저게 오줌 소태. 이제는 그거를 나는 저기 가수원에는 애가 그걸 해갖고 한 파스 보냈어 먹으라고. 다리 아픈데도 좋으니까 먹으라고. 얼마나 풍내가 나는지 못 먹겠다니까. 맞아, 풍내 나요. 그냥 약으로 먹는 거지 뭐. 슬픈 가목에 묻혀 먹어야 돼 이거는. 어. 근데 가만히 보면은 있잖아, 끼리기래는. 네. 사방님한테 좋은 건 어지간히 했어, 보니까. 네? 사방님한테 좋은 거라는 건 어지간히 해서. 하더라고, 보니까. 아, 좋은 거 한다고? 아, 우리 성도님이? 많이 해줘요. 복도 많아. 네. 그러니까 댓글 달았지. 그렇지 않아도 벌써 그냥. 끝났어? 갔어요? 아, 이건 농담이에요. 이 성도님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투닥투닥 하다가도 살죠. 그죠? 투닥투닥 하면서 또 살고 또 그런 거지 뭐. 얘는 투닥투닥 그냥. 밑에 통고장 잡으면 괜찮아요. 잘 먹는데? 아, 세비드. 세비드며? 말린대요. 세비드? 같이. 저거 세비듬은 뽑아다가 그냥 마당에다 던져놔도 살아있어. 맞아요. 아유,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 진짜 버려놔도. 예? 예. 그게 버려놔도 살아요. 진짜 생명력 강해, 저거. 아유. 이런 모종도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데나 던져놓으면 살게끔. 그 얼마나 농사 짓기 편할 거야, 그거. 걸음 줄 필요도 없어, 저거. 그냥 뿌려놓으면 사는 거, 그냥. 이야. 잘라서 놔도. 예. 진짜 저거 생명력 강하더라고. 지금 참깨를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네. 한 줄을 다 심었습니다. 네.
어, 한 줄 반 심었네. 어우. 상당히 많이 심네. 네. 네.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허리 아파. 아유, 농사가 이렇게 힘들어요. 아유. 허리가 부러지, 부러지.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 심는 것도 로봇이 해야 돼. 맞아요. 사람이 하지 말고 로봇을 만들어야 돼. 시계는 시골은 모래 모두 모래기를 해잖아. 기계를 하는데 풀 약과정에서 모두가 풀도 안 매. 아. 아유.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들어. 농사짓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남들은 그냥 즐겁게 놀다 오는 줄 아는데 엄청 힘듭니다. 이렇게. 네. 아유. 그래도 이렇게 파랗게 막 자라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기분은 좋네. 이상 은인의 깨밭에서 끼러가를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세요. 네, 안녕. 네, 안녕. 수고하십시오. 네, 네. 네, 소인은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